쉽고 빠른 게임 정보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입니다. 이번에 크게 업데이트되는 미스트 안개마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는 나루토 팬일지도 모릅니다. 1. 안개맵 가는 방법. 기본 필드에서 미습을 찾으면 안개맵 포탈이 열립니다. 버블일 때는 나뭇가지 누르고 버블을 취소하면 됩니다. 포탈은 30초가 지나면 닫히게 됩니다. 포탈을 통해 안개맵에 들어와도 마을 포탈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온 포탈에 마을 맵이 있거나 안개마을 미션을 해서 안개 포탈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탈 마을로 들어와도 마을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개마을 평판이 5만 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개마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마을과 별 차이가 없고 아발로드에 마을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등록을 할 수 없어 죽으면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다시 오는 방법은 기타 업데이트 꿀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타 업데이트 정보. 안개마을 밖 필드는 총 4개입니다. 마을에서 나가는 입구와 맵의 형태입니다. 이 중 그루브만 2T에서 5T 채집 맵이고 다른 맵은 4T에서 6T 채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맵에서 모든 채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빅노드도 나오며 채집물 티어는 6T가 최고입니다. 안개마을에서는 섬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로얄맵 섬에서 1개, 안개마을에서 1개, 총 2개의 섬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안개마을에서 죽으면 최종 들어갔던 마을과 등록한 마을로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개섬을 사셨다면 타 마을 여행사에서 안개마을 섬, 안개마을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안개마을에 오셨으면 잊지 말고 꼭 섬을 사세요. 예전에는 칼레온에 포션 제작 보너스가 있었는데 이제 안개마을에서만 포션 제작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개마을 포탈에서만 할 수 있는 1인 다수 및 2인 다수 PVP 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랄비온 하세요.